합격운이 좋게 보여. 어딘가 시험을 본다거나 직장 이동 변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도전해도 되겠죠.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1년도 신축년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토끼띠 분들의 나이별로 운세를 좀 선생님과 알아볼게요. 23세 김효생 분들 운세부터 좀 말씀. 23살에 남자 조심하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남자를 좀 조심해야지 돼. 여자들 같은 경우에 남자 조심해야 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여자 조심해야지 되고 20대에 이제 막 사회 초년이잖아요. 네. 무슨 욕심을 크게 부리겠어요. 직장 잘 가고 내가 공부하고 있으면 내가 공부하는 바 뜻한 바 이루는 게 최고의 목적 아니겠냐고. 내가 계획했던 거 그동안에 관리해왔던 거나 아니면 준비해왔던 일이 사람으로 인해 해결이 되고 성사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별수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 들어온다, 누구 상대방 짝이 들어온다 이래도 그 인연이 지나가는 인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말한 대로 그냥 사람을 우선은 조심하는 게 남자나 여자나 이런 배우 상대방을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35살 정묘생 분들의 운세를 또 들어볼게요. 정묘생은 합격은 어디 시험을 본다 아니면 취업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합격운이 많이 그러니까 좀 좋게 보여. 생년월일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기류가 잘 흐르니까 어딘가 시험을 본다거나 직장 이동 변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도전해도 되겠죠. 과감하게 도전해도 좋겠고 단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한 단계 아래로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게 안전하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욕심대로 해가지고 실패하는 것보다는 지금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단계 아래로 그 중심을 잡아서 움직이면 무난하게 합격하는 분들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47살 을묘생 분들의 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47살 이분들은 자녀분들 이제 뭐 중학교 간다, 고등학교 간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학업에 대해서 머리 아픈 일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진로 결정하는 데 좀 많이 엄마들이, 아빠들이 좀 고민을 할 거라 그렇게 보여. 그러면 이제 59세 개묘생 분들의 또 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59세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홉수라고 해도 이분들은 재산이 옛날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구는 될 거예요. 원상복구는 돼요. 근데 작년에 이제 팔아버린 분들, 힘들어서 팔았던 양반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갭이 커져버려서 좀 많이 힘들 거야. 올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원래 59세 토끼띠들이 부동산 투자 이런 거 관심 많아요. 돈 불리는 거 이런 것도 관심 많아요. 50대들에 들어서면은 내가 노후를 걱정을 해야지 될 나이가 되기 때문에 올해도 투자를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대신에 아홉수라는 거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데다가 땅을 사든 집을 사든 아니면 투자를 하든 사업을 개업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아주 많을 시기야. 내후년이면 이제 60 환갑이잖아요. 환갑인데 내가 수중에 돈이 없다? 토끼띠들은 그거 용납 안 돼. 내 주머니에 돈이 남들만큼은 아니어도 남들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가 토끼띠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오셔서 물어보세요. 9세 걸린 59세 분들 여기 별상 신궁 선생님 찾아뵈면 참 좋겠네요. 응원하시고. 꼭 오셔야죠.